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종목이 들어가느냐 이걸 상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게 종목이죠. IT 쪽이죠. 24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법한 회사들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리노공업도 있죠. 원이 QNC, BH, 심텍. 그다음에 두산테스나 HPSP, LG이노텍,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20개 좀 보겠습니다. 네, HMM 들어가 있고요. 한진칼, 한진KPS, LG현대, HD현대일렉트릭, 포스코인터내셔널, LIG 넥스원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터, 밥캣, 한국항공주, 방산주들 많이 들어가 있고 HD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또 건설 쪽, 우크라 재건주로 또 많이 이름이 나왔었죠.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헬스케어 12개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기온, 메디톡스, 시젠, LNC바이오, 파마리서치, 케이젠, 덴티움도 들어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져있는 게 좀 눈에 띄죠. 자, 그다음에 자유소비재 11개입니다. 현대차, 기아 들어가 있고요. FNF 들어가 있고, 필라, 그다음에 한세실업, 그다음에 쿠쿠홈시스, 메가스터디 교육도 들어가 있고, 코웨이도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금융부동산 쪽도 보겠습니다. 10개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KB금융 빠져가지고 좀 뭐 설왕설래가 좀 있죠.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 키움증권, 뭐 DB, 손해보험, 우리금융지주 등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융주,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서는 신한과 우리금융만 들어가 있고 하나하고 KB는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음 보실까요? 소재 기타 합쳐서 14개 이제 한꺼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KTNG, 오리온, BGF 리테일은 이제 CU, 편의점 CU 하는 회사죠. 동서 들어가 있고, 오뚜기 삼양식품 들어가 있고, 농심 빠져있는 게 좀 눈에 띄죠. 커뮤니케이션 쪽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JYP하고 SM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 뭐 주가는 올 들어 계속 좋지 않습니다만 밸류업 쪽에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SO1만 하나 유일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 코스피가 67개, 코스닥이 33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100개 종목이 선정되게 된 그 기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모두 이제 5단계 스크린을 거쳤다라고 이제 그 KLX 한국거래소는 밝히고 있는데 시장 대표하는 종목이냐, 수익성 측면, 주주 환원 정책 측면, 그다음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여기에 이제 시장 평가 중에 PBR 기준이 좀 들어가 있고요.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ROE가 들어가 있고 시장 대표성 측면에서 볼 때는 시총 400위 이내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2년 연속 적자냐.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빠지게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특례 조건도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런 특례 조건에 해당이 돼서 이번에 또 편입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 이 100개 종목하고 다른 어떤 구성 지수들과 한번 비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밸류업 지수하고 코스피 200, KLX 300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일단 기간별 수익률 보면 최근 5년 수익률이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들이 43% 훨씬 높죠. 코스피 200, KLX 300. 그러니까 코스피 200도 그렇고 KLX 300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걸러진 그런 양호한 그런 종목들인데 그거보다도 밸류업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훨씬 수익률이 높죠. 최근 5년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 3년세는 하락률도 훨씬 적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1년세만 보더라도 12%로 코스피 200이나 KLX 300 비해서는 3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이 밸류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다 괜찮다. 이렇게 이 수익률 비교만 놓고 봤을 때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보겠습니다. 예, 밸류업 지수가 PBR은 2.6. 측면이 증도 되고 퍼가 18배 정도 되고 퍼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주가가 비교적 좀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ROE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건데 ROE가 15.6%로 월등히 좀 높은 게 좀 눈에 띄죠. 배당 수익률은 코스피 200보다는 살짝 낮긴 한데 한 2% 정도 유지가 좀 되는 거고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배당을 굉장히 적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측면에서 때 정책적인 게 좀 더 강하다, 의지가 강하다. 이제 이 배당 성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에 밸류업 지수 100에 들어간 종목들의 이제 특징이고 수익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당국에서 이번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이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참고한 게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밸류업 정책들은 어땠는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밑에 이 검정색 그 글자부터 먼저 보시면 작년부터 추진을 했고 도쿄 증권거래소가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이게 세 개 시장으로 재편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PBR 1배 미만 기업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네 PBR 1배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저평가돼 있고 또 좀 너네들이 별로 열심히 어떤 자본을 제대로 잘 굴리지를 않으니까 적절히 주가 부양을 해라라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공시도 하고 실행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강제성, 의무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포함이 돼 있다,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수익성 목표도 ROE 8% 이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사실은 기준이 조금 뭐 단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자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등을 좀 떠미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지금 2년 만에 밸류업 정책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밸류업 정책 성공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 목소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 금융당국, 기업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아베노믹스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게 2013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걸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들, 뭐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실시하게 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다, 확보하는 거다. 이거에 중점을 뒀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시된 건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아베노믹스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것들이 좀 올 들어서 이렇게 눈에 띄게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은 우리와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게 신니사라고 하죠. 우리 ISA랑 비슷한 거긴 한데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시장이 자금이 주식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좀 보셨고요. 사실 우리 이제 밸류업 정책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연초부터 시작됐으니까 1년도 아직 채 안 된 거고 이제 100개 종목 나왔고 11월 달에 ETF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거는 일본에 맞게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나온 밸류업 정책 또 앞으로 추진할 밸류업 정책들이 과연 우리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 잘 맞게 설계가 된 거냐라는 부분 평가가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보완, 수정 작업들이 발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또 금투세 문제도 바로 이 어떤 밸류업 정책을 위해서라도 금투세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좀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돼야 될 거라는 것도 역시 불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